자매 형제 여러분, 제2차 바티칸 공의문은 사모권장 80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학무기의 발전으로 도시 전체나 광범위한 지역을 무참히 파괴하는 전쟁 행위는 하나님과 인간 자신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단호히 거절하기를, 단죄하기를 주저치 말아야 한다. 전 세계의 주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느님과 인류에 대해 지니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언제나 명심해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과 핵무기 사용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 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지혜와 용기를 얻어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북측은 핵미사일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긴 고난의 행군을 통해 이룩한 전략 무기로 자신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획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엔의 제재와 압박을 뚫고 핵무력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가 전략 자산을 총동원한 무력 시위를 통해 미국과 한반도의 재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과 남측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상임이사국의 결의를 통해 경제 봉쇄를 시도하고 동시에 한반도 근해에서의 무력 시위를 통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단호한 의지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해 유엔의 최고 수위의 대북 압박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러한 충돌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북측과 미국에 대한 상호 핵 공격의 가능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한반도의 평화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간추린 사회교리 508항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제시킬 위협이 있고 엄청난 양의 무기 증가는 안전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현대에 가공할 핵전쟁이 전쟁 당사국들만의 파괴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참상은 인접한 국가는 물론이고 전 지구적 재앙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핵폭탄의 방사능 낙지는 전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핵 참상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환경이 파괴되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만일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당사국인 남과 북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도 핵 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역적인 평화는 물론이고 태평양 변화, 나아가 세계적인 안보 체제마저 뒤흔들릴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대재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그의 회칙 지상의 평화 113항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 의해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동포 여러분, 우리 힘을 모아 반전반핵 평화운동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려냅시다. 북측이 계속되는 핵무력 시위와 남측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상호 신뢰합시다. 6.15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자주적인 민족 대단결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화해를 이룹시다. 핵전쟁의 공포가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 1항 통일의 원칙, 2항 통일의 방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해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내용을 연구하고 손을 맞잡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실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15 공동선언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음을 모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온 세계와 전민족 앞에서 엄숙히 선언한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합시다.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정책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계의 평행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5개년 국정기획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이정표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과 남과 북의 여러 합의를 지키기 위해 그것들의 법제화를 약속하였습니다.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가볍게 비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측이 선대 수령들의 유훈을 자신들의 통치 이념이자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업으로 받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유훈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 통일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임자들로부터 6.15 공동선언의 이행 실천이라는 숙제를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숙제의 시작이 2항의 내용을 연구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 안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온 세계와 전 민족 앞에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최후 대결전에서 아무리 뚜렷한 전략적 목표가 있더라도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대 수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결재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측의 무력 시위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 2항을 통해서
조국 통일의 이정표를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기에 촛불 항쟁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였습니다. 광화문의 촛불 함성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여 왔던 친일과 군부 독재의 잔존 세력을 단죄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촛불 정신을 반전 반핵 평화운동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조국 통일을 이루는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갑시다. 또한 남측과 북측의 두 최고 지도자들이 6.15 공동선언의 통일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신뢰와 연대를 통해 연합 연방제의 공통성 안에서 통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들의 직속으로 한반도 통일 방안 연구위원회를 두고 통일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을 연구하여 양측의 국민을 꾸준히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남측과 북측은 교류와 협력, 평화와 번영, 연대와 연합, 연방과 통일의 포괄적인 개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조국 통일의 이정표를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통일 방안을 남과 북의 국민들이 수용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통일 방안은 민족 화해와 조국 통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고 이 깃발 아래서 민족의 대단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어떠한 정치 군사적 시련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조국 통일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하는 대국시민 여러분, 임진왜란 때 외국의 침략으로 조선의 운명이 위기에 빠지자 서산대사는 전국 사찰에 경문을 돌렸습니다. 이파는 과부자를 틀고 사파는 북과 호미를 던지고 총 걸기하라.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정치적인 여와 야, 이념적인 진보와 보수, 종파 간의 구분 없이 힘차게 함께 외칩시다.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 민족을 전쟁의 참사로 이끌 수 있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단호히 거부합시다.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은 즉각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합시다. 6.15 공동 실천선언으로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합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합시다. 미국 우선주의로 한반도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현재 군사적 격동 상태를 낮추라고 강력히 요구합시다. 그리고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에게도 요청합시다. 바흐 위원장이 남측과 북측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를 중재해 주시기를 요청합시다.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 한반도에서 한미군사훈련과 북측의 핵미사일 발사 유예를 중재해 주시기를 요청합시다. 한반도의 불안은 참가국들의 외면으로 올림픽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의 제1의 조건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통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애라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반전 반의 평화운동의 촛불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둘째, 남측과 북측의 최고 지도자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의 숙제를 풀어주십시오. 셋째, 국제올림픽위원장과 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를 중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